장비를 이제 다 쓰시고 보관하고 다음 내년에 쓰실 때 이제 이 작동 레버를 할때 이게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잘안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움직인다. 이렇게 중간에 뭐 걸려서 뻑뻑하거나 이러면 요거 이제 방청 윤활자라고 해서 요게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. 요거를 통해서 윤활을 시켜주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방청 윤활제를 뿌리는 곳은 어디냐면, 좀 낮추셔야겠는데. 보이나? 지금 보시면, 화면에 보시면, 변속 레버 움직이시면 이게 이제 가운데로 움직이시는데요. 예. 요, 이 슬라이딩 되는 곳. 슬라이딩 되는 곳. 여기. 여기 지금 슬라이딩 되고 있죠. 요 안에가. 여기다가 방청 윤활제를 뿌리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쪽 밑에 카바를 따놔서 이게 잘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이 카바가 이제 조립된 상태라서 보이질 않거든요. 그래서 카바를 안 따고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엔진 옆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잘 보이려나?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구멍 중에 요 구멍에다가 이 WD를 요걸 넣으시면 저그 축에 딱 맞습니다. 자,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보시면 이쪽을 한번 찍어보시죠. 여기 빨대가 보이려나? 보이나? 보이나?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분사를 시키면 네, WD가 이쪽 축에 묻겠죠. 그러고 이 레버를 작동시키시면 이제 이게 원활하게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